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저한테는 특별한 카페가 몇 곳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한 곳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카페는 커피친구라는 카페인데요. 이곳은 제 인생 카페 중 한 곳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커피친구에서 처음으로 핸드드립 커피와 비엔나 커피를 마셔보았거든요. 어떤 경험이든 처음은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수많은 카페를 다녀보아도 가끔 이 카페가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이 카페를 소개해줘서 처음 방문해보았던 것이 벌써 10년쯤 된 것 같아요. 커피친구는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는 로스터리 카페인데요.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은 원두를 20%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핸드드립 커피에 빠져서 원두를 사다가 집에서 매일 내려 마셨었는데요. 이곳에서 처음 원두를 사서 집에서 내려 마셨어요. 커피 친구는 여러모로 제 커피 인생의 처음을 함께한 카페라서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카페입니다. 카페가 있는 위치는 서울시 종로구 수성동으로 종각역과 가까운데요. 상가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아담한 카페입니다. 이 자리에서 카페를 운영한 지 올해로 2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카페에 들어가면 백발의 사장님이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거나 앉아서 책을 읽고 계신 모습이 보여요. 커피를 주문하면 사장님이 손수 커피를 내려주시는데 커피 맛이 예술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커피의 맛은 다양한 조건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물의 온도, 질 좋고 신선한 원두, 커피를 내리는 테크닉 등. 커피 친구는 맛있는 커피가 갖춰야 하는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커피가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커피 친구에는 다양한 종류의 원두가 있어서 취향껏 원두를 골라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커피 취향을 모르는 분들은 달마다 사장님이 골라서 지정해둔 이달의 추천 원두를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한동안 커피 친구에서는 핸드드립 커피 클래스를 운영하셔서 수업을 들어본 적도 있는데요. 핸드드립 커피 내리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실습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커피 클래스를 따로 운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곳은 비엔나 커피도 무지 맛있는데요. 한동안 이곳에 오면 비엔나 커피만 먹을 정도로 무지 좋아했어요. 사장님이 크림을 직접 치시는데 쫀쫀하면서 달콤하고 담백해서 커피랑 같이 마시면 너무 맛있어요. 카페 영업시간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주말과 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매주 일요일은 정기 휴무이니 참고해주세요. 종로나 광화문에서 커피가 맛있는 카페를 찾는 분들은 커피친구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